나는 상체 빼고 싶은 살이 많은데 하체 운동을 더 많이 한다. 상체 운동은 재미가 없어 안 하게 된다 하는 분, 이 동작 하루 딱 3분만 챙겨주세요. 부유방 뒷겨드랑이살 빠짐은 물론 팔뚝 굵어짐 없이 열이 탄탄하게 거북목 교정, 척추 밸런스까지 좋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우리 몸은 좌우 밸런스도 중요하고 앞뒤 밸런스도 중요하지만 상체와 하체 사이의 밸런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여성분들이 특히 하체보다 상체 근육이 약한 경우가 많은데 하체 운동만 편식하는 경우 상체 힘의 부재가 하체 운동에도 많은 보상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상체보다 하체 운동을 훨씬 많이 하는데 더 이상 아무리 운동해도 하체에 큰 변화가 없다 하는 분은 상체 운동, 그 중에서도 특히 안정화 운동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내지 시간은 상체 안정화 운동 중 제가 가장 추천하는 내발기기 자세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이 내발기기 동작은 매트 운동, 홈트레이닝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기본 동작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팔 지지하는 동작만 하면 손목이 아프다, 승모근이 부담이 된다 하는 분들은 특히 오늘의 내발기기 동작 꼭 정확하게 배워가세요. 정확성이 높아지면 기존에 하던 동작의 효과도 2배, 3배 올라갑니다. 바로 배우러 가 보겠습니다. 출동해 보시죠.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의 위치에 옆에서 봤을 때 D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양손 어깨 너비, 무릎은 어깨 너비보다 약간 좁게 해주시고 손가락 활짝 열어 손바닥 안쪽이 뜨지 않게 모든 면으로 바닥을 꾹 눌려줍니다. 그러면 위쪽의 지지대가 안전하게 만들어지는데 혹시 나는 이런 동작에서 손목이 아프다 하는 분들은 특히 손목 특정 부위에만 무게가 들어가지 않게 손바닥 안쪽 면을 잘 눌려서 무게가 골고루 분산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래쪽 지지대는 무릎부터 정강이, 발목 앞쪽, 발등 전체가 바닥에 붙도록 꽉 눌려주세요. 발목부터 발등 근육이 굳어있는 분들은 누르려고 해도 이게 다 붙지 않고 뜨면서 뻐근함이 느껴지는데 굳어서 그런 거니까 그냥 내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까지만 눌려주셔도 충분합니다. 대신 이 발등 주변도 이렇게 눌려서 틈틈이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본 동작 배워볼 건데 3 스텝에 나누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정렬, 옆에서 봤을 때 귓볼, 어깨선, 골반선이 일자선상에 위치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처음에는 이게 맞나? 제대로 됐나? 싶을 수 있는데 되도록 옆에 거울을 확인하면서 만들어주거나 영상을 찍고 동작하고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혹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홈롤러를 등에 대고 뒤통수, 등 위쪽, 골반 이 면이 일자가 되도록 모두 폼롤러에 붙도록 만든 상태에서 유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스텝, 정거근 힘. 정거근이 우리 몸에 요런 모양으로 위치해 있는데 얘네를 엉덩이 방향으로, 어깨에서 엉덩이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힘을 주고 기다릴 거예요. 보통 요 주변 근육이 약한 경우에는 힘을 주세요 해도 그 힘을 찾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시간을 들여 힘을 주고 그 약한 근육을 깨워주면 됩니다. 내발기기 지지대 잡고 정거근 수축. 어렵다면 그냥 내 몸에 이 부위를 상상하면서 얘네를 전체적으로 내리는 힘을 준다 생각하며 5초만 기다릴게요. 5, 4, 3, 2, 갈수록 힘을 더더더 주세요. 1. 자, 이 힘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스텝 3, 전인 후인을 해볼 겁니다. 말은 생소할 수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몸통 내려가서 날개뼈 사이가 가까워지게 해주고 다시 몸통 밀어 올리면서 날개뼈 사이가 멀어지게 해주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거는 앞에서 배운 정거근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려왔다가 유지한 상태에서 올라갔다가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힘을 풀고 내려갈 경우엔 올바르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 승모근이 과하게 긴장될 수 있고요. 상체를 밀어낼 때 이 정거근 힘을 너무 풀어버리면 등이 과하게 말려버릴 수 있습니다. 꼭 우리는 큰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움직임이 필요하니까 일자 정렬 찾은 상태에 정거근 힘 찾은 상태에서 호흡 마셨다가 내쉬면서 상체 내려가고 마셨다가 내쉬면서 상체 올라가고 요 움직임을 연습해주면 됩니다.
세 번만 같이 연습해 볼게요. 호흡 마시면서 정거근 힘 한번 깨워주고 이 힘 풀리지 않게 집중하면서 내려가기 후인이죠. 여기서 다시 호흡 마시면서 정거근 힘 한번 꽉 찾아주고 내쉬면서 이 힘 풀리지 않게 집중하면서 그대로 위로 과하게 말고 이 힘이 풀리지 않는 범위까지만 두 번만 더 마셨다가 내쉬면서 내려가기 날개뼈 사이가 가까워져요. 거기서 호흡 마셨다가 내쉬면서 올라가기 마지막 마시면서 힘 다시 충전 복부 잡고 내려가기 여기서 다시 호흡 마시면서 기다렸다가 내쉬면서 올라가기 이 움직임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횟수는 아우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할 때까지 얼마든지 많이 오래 해주셔도 돼요. 기본 네발기기 자세는 견갑의 리듬을 찾는다의 용도로 생각해 주시고 내 이 주변 근육을 강하게 단련한다 나는 이제 네발기기는 지루하다 하는 분들은 동일한 네발기기 자세에서 발가락 세우고 정거근 잡고 밀어 올리기 전인이죠. 이 힘을 먼저 단단하게 잡은 상태에 무릎만 살짝 들어도 견갑 안정성 운동의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이 동작을 잘 진행하면 바로 우유방 주변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나는 요 주변 살이 특히 스트레스다 하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무릎댄 응용 버전도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무릎을 든 상태에서도 전인 후인을 연습할 수 있어요. 무릎은 너무 떼기보다는 아주 살짝만 뗀 상태 상체 리듬이 약하면 이렇게 살짝 몸이 뒤로 이동할 수 있는데 손목 위에 어깨 위치하도록 유지 호흡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올라오는 이 움직임을 같이 연습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이 동작은 하루에 3분 정도 투자해 꼭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네발기기의 다양한 레벨을 또 소개해드렸는데 기본 추천드리는 방법은 매트에서 기본 네발기기 자세에서 천천히 호흡 마셨다가 내쉬기 10회 그리고 날개뼈 전인 후인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움직임 10번 그리고 무릎 살짝 들고 계속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면서 호흡 10번 하면서 버티기 무릎 올린 상태에서 전인 후인 날개뼈 왔다 갔다 10번 이렇게 한 세트를 가장 추천드려요. 한 번에 하시면 가장 좋지만 내가 근육이 약해 힘들다면 쉬어 가셔도 좋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견갑 안정성이 부족해서 무릎 드는 동작은 부담된다 하는 분들은 무릎 내린 기본 상태 상태에서 호흡하기, 움직이기만 연습하셔도 정말 충분해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달 넷째 주 월요일에 찾아뵙던 내내지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콘텐츠는 잠시 정비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 더 명쾌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동안 내내지 시즌1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배운 한 가지 운동, 힘들고 어려운 열 가지 동작 부럽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의 몸은 우리가 지킵시다. 안녕.